지난 겨울 폭설에 뿌린 제설제,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청주 시내 다리 곳곳이 부식돼서 당장 보수가 필요한데 정작 예산이 없습니다. 조일성 기자입니다. 충북 청주의 한 다리, 150여 미터에 달하는 인도위 콘크리트가 다 벗겨져 있습니다. 손으로 밀어내자 콘크리트가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. 떨어진 콘크리트로 아예 모래밭이 된 곳도 있습니다. 불편하지. 이거 저 땅이 다 망가졌어요, 저거. 저게 해가지고 자동차 애들도 저기서 막대 타고 놀다가 팍 자빠지고 그러는 걸. 또 다른 다리는 도로까지 곳곳이 부식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리 위엔 제설제가 녹으면서 생긴 포트홀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. 임시 개통한 지 1년도 안 돼 도로 표면이 떨어져 나가 차선조차 보이지 않는 다리도 있습니다. 차선이 없어서 불편스럽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지난 겨울 뿌린 제설제가 콘크리트와 만나 화학작용을 하며 약한 부분부터 부식이 시작된 겁니다. 특히 다리 위의 경우 온도가 더 낮아 더 많은 제설제가 살포됐습니다. 당장 실태조사를 거쳐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겨울 전에 공사나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내년에 될지 아니면 올 하반기에 뭐 추경에 급하게 반영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예산조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. 그게 안 되면 내년에 이제 예산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. 계절이 바뀌어 한여름이지만 오히려 제설제 후유증이 심화되고 지자체 늑장 대응에 다리 위 시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.